재밌을 만한 하면 제가 솔직히 원래 좀 약간 어떤 특집을 약간 그렸었는데 뭐 이간질 그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빠달이 나고 그래갖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BJ들과의 그 관계들이 네. 좀 이렇게 덧없이 편하게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될 텐데 뭐만 했다 하면 지들끼리 뭐 정치하고 방송 외적으로 뒤지게들 싸워요. 대도 않는 걸로 조그만 걸로 막 네. 싸우기도 하고 예. 제가 이래서 BJ 새끼들이랑 이 친목질 안 합니다. 아 진짜로?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3화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왜냐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섭외가 쉽지가 않았어. 진짜로. 오늘 방송이 재밌다. 어. 그러면은 다음을 기대해봐도 그렇죠. 되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남캠 특집을 약간 재밌게 짤려 그래서 그렸었는데 예. 그거는 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약간 다른 걸로 짰으니까 최군형 오면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분들 소개하면서 오늘 컨텐츠 오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네. 또 우리 또 단톡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섭외 문제 때문에 보성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그 와중에 또 뭐 다른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동반한 그런 네. 이제 그 고통들을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의 흥망성쇠 네. 아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 최군이 있고 좌 최군 또 우 코트가 있으니까 네. 오늘 방송 잘해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담되시나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담돼요. 아 부담됩니다. 아 저 부담됐는데 코트 형 면상 보니까 마음 편해졌어요. 진짜 코트 면상 보니까 막 근데 형 전기 그 걘 뭐 하는 사람이야? 무슨 풀 영상 조회수가 뭐 40만이야? 이것만 말할게. 네. 너 딸 것 같던데. 아니 뭐 하는 분이야? 나는 이 형이 합방하는데 막 3만 명 보는 거에서 뭐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는? 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유튜브 시절 때 아프리카 영정 나오 유튜브 시절 때 이제 개그공신이라고 네. 할 정도로 아. 약발방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옛날에 그 승냥이 같은 승냥이 그런 레전드였죠. 아 그런 분이 이제 유튜브로 데뷔하는 거예요? 일반인인데 사실은 진짜 지금 시작점이 남들이랑 다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유튜브 5-6만이던데 지금 거기다가 와씨. 오늘 올린 영상이 인도 갔어요. 와씨 나 살면서 인도 한 번도 못 가봤어. 나 진짜 여러분들 유튜버 뭐 저도 얼마 이제 한 2-3년 했는데 인동 가족 단 한 번도 없는데 바로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동이라는 게 예. 유튜브 운영자들이 좀 개입이 돼요. 아. 이게 뭐 인기 순위 좋아요 많이 누른 순위 뷰 수가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유튜브 운영자가 아 이거 좀 신선하네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기 마련입니다. 와. 예. 아, 진짜 부럽긴 하다. 한 번도 못 올라가봤어요 진짜로? 한 번도 못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니 코트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야 뭐 요즘 또 비글즈 하느라 바쁘고 또 아름이랑 또 코트콤 하느라 바쁘고 이거저거 하느라. 근데 보니까 막 흔들리면서도 결국 잘 잡네. 아니 맞아. 흔들리면서도 잘 잡아. 흔들리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잘 잡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같은 길을 가다가 이제 보상 이제 중도 하차를 했잖아요. 같은 산을 오르다가. 그렇죠. 그랬죠. 쉽지가 않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저도 약간 좀 그 연민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보상이가 힘든 게 뭔지 난 다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따로 막 연락하긴 좀 애매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번에 단톡에서 좀 살짝 내긴 나눴었는데 맞아요. 예. 많이 좀 치유되셨어요? 저요? 네. 아, 치유됐죠. 방송으로 잊고 있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커플은 싸우다가도 제가 이로 바로 옆에 살거든요. 싸우다가도 만나서 네. 뭔 일이 있어서 푸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가까이 사니까 좀 약간 홧김에 싸우다가도 풀리는 거죠 만나면. 제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예, 또 아무래도 아름이가 많이 개조가 됐다 그래야 되나? 이제 방송적으로 많이 개조가 돼가지고 이제 둘이 티키타카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듣고. 그지. 이제 아름이 이제 잘 잡았죠. 예. 진짜. 해야죠. 진짜 좀 부럽네요 여러분들. 근데 왜 개조 안 시켰어요? 야. 아니 개조 시켰으면 좋았잖아. 그거는 뭐 제가 아직 코트 형의 그 스킬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여자들은 좀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고 네. 뭔가 우리가 커플 방송, 커플 유튜버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 쪽에서는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면상 보면은 달달한 게 일도 진짜 그 유튜브 사실 여자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 구독자분들도 많은데 이런 왁구로 달달함을 연출한다? 네. 뭔가 좀 진짜 좀 더러워요. 예, 약간 좀 변태 같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저희는 좀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하면서 철구 커플 난 전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연애 끝이 꼭 결혼 아니잖아요. 예 연애 끝이 꼭 결혼 아니기 때문에 결혼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까지 봅니다. 내년에 100%야. 아 근데 지코 형이
너 9월까지 본다 그랬나? 10월까지 본다 그랬나? 그 몇 월, 몇 월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말이 근데 왜 딱 떨어지냐? 그냥 무슨 어? 아니 뭐 내 주변 사람들도 약간 그랬고 근데 뭐 그거랑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주시고요. 아, 10월이잖아. 아 9월까지. 어, 어떻게 보면 거진 11월 초였는데. 그치. 예. 네. 아 근데 뭐 어찌됐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연애하다가 다 그런 거지 뭐. 예. 방송은 뭐 열심히 해야죠. 방송으로 그래서 스케줄 보면은 자 방송으로 꽉 잡고 있어요. 예. 근데 다이어트 하신다는데 뭐 이렇게 좀 변함이 많이 없네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 아니,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좀 허기가 져. 맞아. 야식은 안 먹어요. 맞아. 야, 아, 이 인간도 다이어트 한다며. 맞아. 먹는 그대로야. 아니, 무슨 날마다 살 줄 알았어. 123kg야. 3kg 더 쪘어, 씨발. 아, 진짜 형 123kg. 아, 123kg요. 근데 안 그래 보여. 또 이 형이 덩치가 커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족구랑 같이 운동을 다닐 생각이에요. 같이, 헬스장으로? 예, 인천 살기 때문에. 자, 거짓말 안 치고 철구했나 헬스장 갔는데 한 번도 안 갔을 거 같고? 맞죠, 여러분? 예. 헬스장 끊기가, 그래서 저는 러닝머신 샀어요. 어, 그래서 너무 추워서 가기가 싫은 거야. 러닝머신 샀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하긴 해요, 운동은? 어, 해요. 네, 러닝머신 그래도 많이는 못 뛰고 지금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10분, 20분 약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괜찮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사생대회 잘 봤습니다. 사생대회 그, 거기서. 아, 근데 재밌던데? 편집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아, 재밌었어요? 아, 저는 연보성 유튜브 맨날 구독을 해놓고 매일매일 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연보극장 그게 네. 그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진짜 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 아,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아, 타이핑 쳐가지고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너무 그걸로만 아니, 가니까 재밌어. 재밌어. 매니아틱하기 때문에 매니아틱해. 이걸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형이 봤을 때는 그 편집 구도가 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언제 터지는 거야? 뭔가 약간 근데 터지는 그 시점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뭘로 약간 해야 될까요? 형? 제가 봤을 유튜브 전문가니까. 예. 저는 전문가라기보다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여자 구독 자들도 좀 그러니까 남녀노소들이 좀 볼만한 그런 것들을 좀 뽑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취학 아동들이 좀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얼굴이 좀 무섭나요? 아 이 미취학 아동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 씨발 뭐 자꾸 얼굴 드립이야 이 형마다. 당신 얼굴은 아니 자꾸 뭐 유튜브 얼굴 드립이야. 연보성 옆에서 약간 좀 인신공격 하잖아요. 네. 발작 존나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 얼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구독자가 안 늘긴 해요 사실은. 그래도 좀 올라가면은 한 몇백 명씩 늘더라고. 그리고 연보성한테 카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스타라는 카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회심의 카드 뭔데요? 똥크루. 똥크루 언제 합니까? 염크루요? 예. 아, 해야죠. 예. 조만간 해야죠. 일단 연보성 K 정윤종으로 일단은 멤버는 뽑혔기 때문에 괜찮네. 예. 멤버 좋네. 아, 나 자존심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형이 봤을 때 나 자존심 세 안 세? 자존심? 사람마다 좀 달라. 예. 어, 좀 이 새끼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급이 아닌데. 남상열 자존심 존나 세. 상렬이는 좀 그런 세고. 거 있지. 세고. 형이 약간 평가했을 때 BJ들 자존심 센 사람 누구 있어요? 족구도 자존심 세죠. 철훈님. 예, 족구 자존심 세요. 굉장히 세고. 또 보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보다 미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약간 사람마다 달라 보성이는. 강약 약강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 약자 앞에서 겁나 강해져. 아 뭐 내가 예. 뭔 소리야? 그 형이고. 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요즘은 안 그러신 거고. 아 저는 뭐 소령이한테도 머리 맞고. 어, 예. 예. 아 저도 소령이한테 얼마 전에 개뚜둥이 맞았어요. 해설할 때. 아, 진짜요? 예. 아, 진짜로? 저도 뚜둥이 맞았어요. 물어볼게요. 예. 그 염크루를 일단 지금 이제 수장으로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비글즈에서 많이 러브콜이 왔었는데 3고 초려가 아니라 5고 초려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철구님이. 예. 그거 놓친 거 후회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비글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아니, 비글즈 들어오지 그랬어. 내가 한마디도 있고 또 이소룡도 있고 뭐 김성태도 있고 새로운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괜히 또 들어갔다간 또 연보성 이 새끼 또 갑자기 망하니까 왔네 뭐 이런 소리 듣고 봐. 나도 그래도 아 그래도 뱉은 말이 있으니까 만들어 보자. 근데 애초에 족구의 드래곤볼 중에 연보성이 가장 첫 순위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드래곤볼 중에 그래서 1, 2등이 용느 연보였지. 비글즈 이제 멤버들을 이제 할 때 뭐 용느님은 어쩔 수 없고 사실 주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네. 그 드래곤볼 중에 원래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사실 연보성이랑 창현 형이랑
족구랑 셋이서부터 이제 딱 이제 그 크루를 만들겠다. 그래서 크루를 크루원을 모집하겠다 해가지고 뭐 오디션 방송 때부터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었으면은 예. 그 길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뭐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어 예. 맞죠. 근데 저는 또 비글즈 한번 해봐갖고 예. 그래서 똑같은 그림 나올까봐. 근데 솔직히 말해요. 네. 형은 좀 자리 잡아서 그렇지. 이 형도 존나 힘들어했어 처음에. 나는 엄청 힘들어했지. 예. 막 뭐 했다 하면 코트 버려 막 계속 그래. 올라가고. 연보 버려도 있었어. 아 진짜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형도 그것 때문에 멘탈이 나갔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다 버려가 다 있었구나. 나는 코트 버려 하니까 이 새끼들이 약간 나를 좀 이기광 취급하나? 약간 그 생각 들어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도저히 BJ들 남자 BJ들 중에서 발작 버튼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기광이에요. 이기광 취급 당하면은 진짜 내가 막 모멸감이 들어. 내 방송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예. 들기 때문에 조금 버려라는 게. 근데 좀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상쇄됐고 예. 좋아졌으니까. 자 네. 여러분들 오늘 원래 좀 11시 한 건 최고냐. 근데 오늘이 이게 우리도 막 일정이 형 컨텐츠도 있고 저도 있고 네. 최군 형도 있는데 네. 최군 형이 깜빡해서 이 컨텐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거 넘어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밤 늦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최군 형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네. 바로 하고 오늘 또 게스트분들 오늘 초특급으로 아 근데 오늘 제가 그래도 섭외 잘했어요.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예. 잠시만요. 조금만 또 기다려 주세요. 언제 오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똑똑똑. 아, 예, 형 오세요. 아, 저 의자 왔어요. 의자 가져올게요. 아이고, 이거 얼마 만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도 살 쪘어요. 아이고, 미안하게 되십니다. 여기 살이 쪘어요. 다소 늦었습니다. 예. 아이고. 네. 아니, 뭐 갔어요? 오늘 저 걸그룹 조현이라고. 조현? 그 명륜 진사갈비? 걔랑 방송 나갔어. 조현이랑 나 한 다섯 번 됐나? 몇 달이요? 시청자? 예. 그냥 뭐 소소하게 4천, 4, 5천 찍었어. 아 명륜 진사갈비 조연을 데리고 4, 5천 찍는 거는 에이 그게 또 있어! 아니 그 묻힌 콘크리트 좀 빨리 약발이 떨어졌나? 어떻게 된 거야? 김봉준이 방송 켰는데 묻힌 콘크리트가 어딨어? 아 같이 켰구나. 그럼 그럼. 아 동시간대에 4, 5천이면 아, 오자마자 시청자 수 인정 인정 라는 게요? 아니 오자마자 4, 5천 아 그건 인정. 아 근데 그건데요? 아 근데 무에터 비글즈 들어왔잖아요. 네네 진짜 혹시 시청자 버프 있어 형 진짜로? 완전 있지. 아 완전 그러니까 있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김봉준 키기 전에 네. 평소 같으면 1,000따리가 절대 안 나올 정도의 텐션 방송인데 무조건 3,000따리 와 묻혔다. 근데 더 웃긴 뭔지 알아? 그런데요? 김봉준 오늘 뭐해? 주로 채팅들이 김봉준 염색했는데 네가 시켜줬냐? 이사 온다는데 사실이냐? 김봉준 특파원이야. 그지. 최측근이니까 아무래도. 아니 근데 그 봉준이랑 몇 집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봉준이 오피셜로 내버렸어요. 저희 집을 보고 BJ들이 되게 부러워하잖아. 완전 좋잖아. 근데 어느 날 공실이 생기대? 그랬는데 그때 빈큐비? 형 와서 집주인하고 해버리고 지금 얘기 다 해버렸었고 지금 공사가 김봉준 들어올 거를 맞춤으로 공사하고 있는 거야. 그 형네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근처지 바로. 근데 여기 스튜디오 가면 대박이야. 그지. 개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최근에 근데 좀 많이 비싸잖아 완전. 최봉집이 괜찮. 그럼 그러니까. 집을 두 개로 두는 거야? 네. 어? 집을 두 개로 한다는 거야 뭐야? 김봉준이 이사를 한다는 거지. 아니 너가 이사 간다며. 너도 옆집으로 간다며. 아니 나는 그대로 있고. 뭐야 너 옆집 간다는 얘기는 뭐야? 어디서 나온 얘기야? 내가 딴 데로 간다고? 검은 옷 입으라고? 아 맞죠 여러분들 하얀색 옷 아니 근데 뭐냐면 김봉준이 돈이 없어 쩐이 없어서 원래 나는 전세잖아 얘는 지금 쩐이 없어서 5천에 500으로 들어간대. 아 500짜리 월세. 근데 이제 소득공제 되니까. 그지 그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K가 들어온대.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로? 그 공실 나올 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BJ타운 되는 거예요. BJ타운이네 진짜로. 진짜로. 아니 부동산 그 업자분들도 그런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건물 크게 하나 거기다가 BJ타운 해가지고 BJ도 들어오게끔. 아 근데 나 지금 걸그룹이랑 방송 와갔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왜? 평소에 BJ 것들이랑 하다 보니까 색들이 입에 붙어가지고 아 진짜 방송 사고 낼 뻔했어. 진짜로? 근데 우리들끼리 이거잖아. 야 마지막 잭스 언제야? 아니 최근 항상 그래요. 최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가 코트야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섹스하고 싶다. 옛날에 아 진짜 귀에다 섹스하고 싶다. 개새끼야. 아니 그거 아 미친 새끼야. 방송 끄고 얘기. 아니 오늘 그거를 여자연한테 하려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조연이고 연예인인데도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다 19금.
존나 야한 거. 드립치고 싶고. 아, 근데 조연 그분이 걸그룹이신 거야? 걸그룹 지금? 베르굿이랑 걸그룹인데. 아, 베르굿.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1티어예요, 외모는. 아. 어. 근데 너무 조연 아니 형 이 짤 못 봤어요? 어, 오늘 펜커? 아니요. 아, 정글의 법칙. 아, 그거 이거 보면 형 알 걸요? 아 진짜 정글의 법칙도 아, 근데 너 오늘 나랑 방송하고 왔는데 아 근데 이상한 거 아니면 됐어. 이분 진짜 정글의 법칙 나와서 진짜로 대박 난 분. 도와주면 안 돼요? 아니 고추파임이 다 나왔는데 나한테는 해. 정글의 법칙에서 진짜 그 유명한 분 나왔어. 아 그리고 얘가 대박인 게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어. 쇼트트랙. 어쩐지 하체 같은 실 하더라. 아니 그리고 그 설도 있어. 금수저 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할 그러니까. 금수저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유복한 집안인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주말마다 아버님이랑 뭐 어디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인스타 거? 보면 대충 나오잖아. 아 명품 뭐 이런 거? 왜냐면 아이돌이 솔직히 여러분들 돈 많이 못 벌잖아. 잘 나가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면 조현 씨랑 방송하고 그러면 그 광고비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 연예인 방송 돈 안 받아요. 아 그냥 예. 출연해주는 것만 오히려 오늘 출연료 40만원 줬어요. 게임해가지고 아. 용돈으로 40만원 줬어요. 아 오히려 아. 확실히 이게 연예인들 인맥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군이 형 슬슬 이제 연예인 섭외 많이 이제 다시 들어오나 보다. 왜? 예? 한동안 안 들어왔잖아요. 아, 근데 네가 뭔 말만 해도 다 아니 왜 그래 나 딜 넣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잘 돼갖고 옛날에 최군형 하면 여러분들 알죠? 연예인 행사 이런 거 다 진짜 다 가져갔잖아. 그치 근데 막 황정민 씨도 나오고 막 공유 형님도 나오고 막 엄청 많이 나왔죠. V앱 생기고 나서 딱 끊겼지. 아 네이버 V앱으로 많이 간 거구나. 어우 굿지 어제 나랑 같이 게임했다. 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어제 배그를 했는데 나빼도 막 나쁘지 않더만 배그가 재밌어요. 진짜로. 근데 천딸이었어요. 아 이 새끼. 아 근데 이 형은 내가 보니까 시청자 수랑 이거 유튜브 조회수 별풍 이런 거 존나 내가 봤을 때 너 전기빨이야. 최근에 2만 명 찍어가지고 이 새끼 존나 기세등등하네. 진짜 이 형은 내가 이 형은 무조건 그 원줄이라니까. 그거 저도 일부러 토폰 네. 약발방 하고 나서 네. 5천딸이 좀 이렇게 넘게 가다가 네. 이제 2부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애들이 이제 롤은 아 진짜 롤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그 어떻느냐 그래가지고 배그 같이 할 BJ 있나 이렇게 이제 스크롤을 좀 내렸어요. 바로 천딸이 최근이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형님들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죄송한데 갑자기 배그가 존나 하기 싫어지는 거야. 이거 얘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배그 천딸이가 나쁘지 않은 거야. 진짜 무엔터가 좋다. 왜요? 뭐 1000명 찍네. 원래 이 형도 250에서 300명만 정상이야. 너 예전에 400명 옛날에 낭만고양이랑 맞짱 그래 이 형도 군대 가기 전에 배그 많이 했어요. 맞아 고상이도 배그 하면은 그 저기 뭐 팬들한테 벌 줄게. 벌 준답시고 이렇게 배그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죠. 300명 똥파래. 얼마 전에 근데 얼마 전에 깨방이랑 해갖고 치킨 먹었어요. 아 맞아 그거 잘 봤습니다. 개인으로는 못하는데 깨방이랑 같이 근데 배그가 살짝 다시 뜨는 느낌이 있어. 맞아 저희도 재밌어요. 미션도 많이 걸리고 아 이거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아 지금 코디오스타 최디오스타 염디오스타인데 이건 꼭 돌았어. 서두에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보성이가 이 콘텐츠에 있어서는 거의 70%는 얘가 다 진행하잖아. 그지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아, 내 것까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 아이디어잖아요. 내 것까지 해야 되는데 심 섭외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누구를 섭외해야 재밌을까? 와, 근데 저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뭐 솔직히 그래도 뭐 억거지로 했습니다. 예. 네. 게스트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최군이 있으면 아, 네. 반은 먹고 들어가죠.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있으면 반을 먹어? 일단 진행 잘하고 잘하죠. 진행도 잘하고 워낙 또 우리 둘이 또 케미도 많이 네. 맞춰봤고 왜 띄워주는 거야 갑자기? 아이 또 이게 또 약을 주고 또 그렇게 해야죠. 네, 아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요. 솔직히 말할게 아프리카 보라판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 맞아. 아 뭘 기대해?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새로울 게 없어. 새로울 게 없어. 다 고인물이야. 예상하는 안에서 다 나옵니다. 자 내가 봤을 때 게스트로 새로 오려면 네. 조 선생 나오거나 아 그지. 자 팝콘 쪽 데려오는 거 아니고서는 아 진짜 여러분들 새롭기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근데 또 토크가 재미 또 어렵잖아. 재밌으란 보장도 없고. 그치. 근데 나는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되면 네네네. 또 다시 코디오스타로 또 넘어갑시다. 그럼요. 예. 아 그리고 오늘 뭐 게스트들 나오기 전에 그래도 오늘 짤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팀 2020 그 방송 대상이 페이지가 열렸어요. 예. 아 오늘 기점으로 예. 일주일 뒤부터 이제 그 신인상부터 해서 그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력하게 연보성 씨는 올해 이제 군대 전역 때문에 데이터가 빈 게 있지만 네. 노코 씨는 올해 한번 노려볼만 하죠, 솔직히. 무슨 상이죠? 그러니까 노코면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무조건 토크캠방이야. 네. 토크캠방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남순 K거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올해 남순이가 버라이어티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아. 그러니까 당신은 카테고리 싸움이야. 아, 저는 항상 뭐 토크캠방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나 때는 그런 거 있었어. 20명.
20명. 20명에게 이렇게 뭐 탑 20. 어. 탑 20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방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 카테고리만 맞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다 대상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셋 다.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카테고리 존나 중요해. 어, 작년 카테고리 김인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꿀 빨았습니다. 뭐였는데요? 야외 토크. 경쟁자 영민. 어. 진짜 대상이었어요? 대상. 어. 그리고 한 명 더 수빈이. 꿀 빨았습니다. 걔 뭐 음악? 음악 여자 BJ. 아, 음악 대상 받았지. 어. 김인호 올해 버라이어티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 진짜 김봉준하고 철구하고 예하고 오백킴하고. 근데 세아도 열심히 했었는데. 아니 많이 좀 많이 쉬어갖고 세아 형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 상 욕심 없고 초대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상식에. 나 시상식은 가고 싶어. 너는 후보지. 아 후보에 드나? 아 왜냐면 너가 군대에 네. 그게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쌓인 게 있고 오래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남자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게임 쪽으로 확실히 아니야. 어, 게임은 이제 아닌 것 같고 남자 버라이어티 부분에 강력하게 네.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어. 제가 있을 때는 버라이어티라는 게 없었는데 버라이어티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저 죄송한데 본인이 있을 때 방송 대상도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제가 1회인데요? 아니 저 할 때 네. 있었어요 아무튼. 아 예예예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카테고리, 그래가지고 예. 그 카테고리가 그 버라이어티라는 카테고리는 없는 건데 왜? 생겼어요 거... 2년 전부터. 어. 버라이어티가 그러니까 보라 부분이잖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나는 계속 3년째 버라이어티야. 근데 나 토크캠방이고 싶어. 어. 나 솔직히 말해서 김봉준 철구랑 대결하기 싫어. 어. 근데 나는 계속 여기야. 이게 약간 운영진들이 약간 저기를 한 거네. 그러니까 토크캠방도 어. 하면서 뭔가 콘텐츠도 좀 짜고. 어, 거기서 반토 막 딱 내가지고 거기서 어. 버라이어티 쪽으로 딱 이렇게 좀 몰아주려고. 맞아. 버라이어티 토크캠방 이렇게 여러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감스트는 네. 이제 게임이나 스포츠 쪽으로 빠지고. 아 그러면은 어. 버라이어티가 빡세. 내가 봤을 때 철구 봉준 있고 막 옛날에도 버라이어티 형 들었었잖아요. 작년인가? 들었었죠. 재작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대상이 진짜 실질적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번 대상은 네. 솔직히 이제 이번에도 상을 막 두 명, 세 명에게 주거나 그럴 수가 있긴 한데. 네네네 네. 근데 뭐 사실 솔직히 둘 중 한 명 아니겠어요? 봉준 감스트 전... 아, 근데 작년으로 네. 치면 대상 20명 줬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1등 안 줬어.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상호 아... 받고 뭐 김성태 받고 철구 봉준 다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남 저 뭐야 김인호 수빈 네. 있었죠. 예. 가치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그걸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뭐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이제 운영진 특히 위쪽이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옛날처럼 줘야 돼. 예. 그냥 진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뭔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투표하는 맛도 있고 저는 역대급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명장면은 윽박이 같긴 해요. 윽박이 아~ 울면서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 그때 어. 제가 유튜브로 꿀 빨았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 핸드폰 빌려준 게 저거든요. 어~ 제 유튜브 기준 지금 300만 뷰인가? 윽박이 어~ 네, 울었을 때 진짜 오, 되게 감동적이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을 한 명 주고 카테고리별 최우수상을 주자. 뭐 예를 들면 뭐 배그 최우수상, 뭐 피파 최우수상, 보라 최우수상, 그리고 전체 올해 대상.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윗선에서는 조금 그거 하면 이제 이간질 팬덤끼리 싸우고 하니까. 아, 그래도 힘이 가장 BJ 중에 가장 힘이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봐요. 올라가서. 제가요? 예. 옛날이 최군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BJ들에서 제일 힘 있는 거 김봉준이죠. 아 봉준. 네. 김봉준 이게 셉니다. 봉준 오늘 뭐 대도 않는 무슨 보라색 머리 염색해가지고 유퉁 씨 막 얘기 듣고 예? 뭐 좀 작곡가 김영석 씨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많던데 아 이거 왜 그런 거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 아. 친구 백승탁이라고 머리하는 친구가 있어요. 청담 금감 알아요. 아. 잘생기신 분. 어. 아니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무슨 뭐 아이돌 머리도 아니고 보라색으로 연보라색으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머리는 그래. 뜨뜨나 뭐 K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해야 되는 머리인데 네. 예 그래서 근데 보고 나서 죄송한데 본인은 삭발을 계속 유지하시네요. 저는 이제 조금 자를 때 됐어요. 또 예. 삭발하게? 예, 저는 삭발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는 처음에 삭발했을 때 얘가 많이 내려놨다 이제 다시 기르겠다 싶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삭발도 여러분 지금 중독돼요. 중독되고 맞아? 편함이 있지. 편하죠. 예, 편한 부분이 좀. 아, 그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자에게 50만 돌파.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전기 그게 터진 거야? 어, 그것도 있었고 네. 이제 그 뭐야 비글즈 그 코트콤 전기 뭐 그리고 약발방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모아가져가지고 잘 된 거죠. 진짜 죄송한데 혹시 구독자 몇 명이죠? 10만 7천 명. 근데 전기 씨가 영상 예. 하나 올렸는데 5만이에요. 오늘 인동 갔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올렸거든요. 인도가 도망간 전기 따위. 11월에 따이겠네. 11월 한 중순에 따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근데 일반인인데. 봤어? 영상 봤어? 영상 못 봤어요. 아니 반지하 브이로그를 올렸잖아. 아니 방송을 잘하더만. 그래 말을 잘해. 그게는 이제 영상 쪽으로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 원래 말을 워낙 잘하니까. 옛날에 승량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은 뭐예요? 나 그분 진짜 팬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신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랑은 아예 그냥 뭐 손절한 상태고 그런데 네. 제 이제 그 패널로서 저는 사실 패널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옛날 때부터 해가지고 뭐 김계, 박소연, 승량이 뭐 이런 친구들 많이 혜진이. 있었는데 혜진이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기만은 좀 이렇게 잘 키워서 같이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볼까 해가지고 컨텐츠 같이 하려고요. 봉준이가 막 봉쪽 사람들 키우고 파비준 이러잖아. 얘도 의외로 주변 사람들 같이 가자주의가 좀 커. 남순이 형도? 남순이 형은 기억발 받은 게 없다던데 자기 말로는? 그거 이제 자기 자격지심이죠. 예, 자격지심이고 그런 거고 아무튼 간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보성이 예. 전역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유튜브 그때 엄청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술먹방 봉준이 술먹방하고 있을 때 아 맞아 맞아 매일매일 같이 보성이 저는 항상 유튜브 제 영상이랑 제 채널이랑 다른 채널이랑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오, 예. 물 좀 줘. 자, 그래. 아니, 막 언제 불러? 아니, 두 씨발 노담들 말 존나 긴 거야. 내 팬들 기다린다고. 아, 아니, 근데 오디오가 안 비니까 좋잖아. 아, 죄송합니다. 예열 토크가 너무 길었어요.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25사자. 자, 염디오 스타 게스트 물 주세요. 네. 남캠 특집 하려고 했어요. 네, 네. 여러 이유로 안 돼 갖고 오늘 특집 이름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K의 친구들 특집. 오, 캐친소! 캣쪽 사람들. 아니 근데 캣쪽 마을. 아 근데 캣쪽 사람들 너무 뻔한 거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아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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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쪽이면 우선 도아 있죠. 그다음에 이채이도 있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누가 있죠? 뜨뜨뜨뜨뜨 있죠. 박서아 씨는 아니야. 박서아도 있고. 뜨뜨뜨 있고. 그럼 막말로 남자들이 여기 다 있잖아. 노랜 있고. 로렌치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아 요즘 좀 뭐 저 가게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떤가요? 뭐 그 지지부진했대. 근황이 좀 어떤지. 야 왜 또 까보지 시청자로? 나처럼? 아 얘는 못 가지. 아 왜요? 형도 나 까지 이제. 제가 좀 요즘 또 고정이 많이 빠져서 한 달 동안 쉬어가지고. 내 유튜브 채널 라이브는 연보성이고 이제 생방송 이제 그 시청자 그 라이벌은 얘야. 나야? 나야? 어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도화도 있었어. 도화가 지금 49만에서 락 걸렸거든. 그거 따니까 기분 존나 좋아. 진짜로. 아 일단 목표를 정해놓네. 어 나 항상 정해놔요. 나랑 비슷한 부류의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누구예요? 그 다음은 이제 60만 70만 쪽인데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없다. 어 60만 70만 쪽 있는 게 이채인은 더 잘 나오더라고. 이채인은 구독자 그렇게 만만하. 어 근데 뷰수가 좋아. 야, 이 형은 다 하네. 근데 진짜로. 아까 형 밖에서 나한테 그 말 했잖아요. 곧 햄버거한테 따일 것 같다고. 아, 기운 맞아 나 햄버님. 다음 라이벌은 햄버. 아 근데 거기는 넘사야. 음원 하나 내고 해버리면 거기 기운이 어려울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부럽더라고요. 예. 아 근데 보생이 앞에서 유튜브 얘기는 하지 맙시다. 발작 버튼이라. 아 발작 버튼. 아니, 요즘 다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 유튜브 그래도 조회수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약간 놀림감으로 하는 거지. 조회수가 막 10만 구독자인데도 그래도 10만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나와. 딸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유령 비율이 1도 없다는 거잖아. 구독자는 안 늘어. 구독자는 안 늘는데 많이 안 늘는데 조회수는 10만 나와. 스타 영상 약간 스타 옛날 네. 프로게이머 분들이나 같이 스타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일주일 전 영상이 막 2.5만 그래버리니까 그런 것만 안 올리면 돼. 아니, 형이, 내가 봤을 땐 그래. 형, 진짜. 형이 내 편집자 해주면 안 돼? 나? 너무 잘 된다. 아니 얘 잘해. 아니 형이 내 편집해줘. 존나 잘해. 아니 코트형도 좀 감성을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아 얘는 인방에 그냥 살아있는 그냥 뭐랄까 데이터 빅데이터. 역시 여기 이게 다 인방 데이터야. 예. 아니 오늘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K형 친구들 섭외하려고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안 나온대? 솔직히 남캠 특집 진짜 여자 말고 없어. 남자는 아예 없고. 로렌 있잖아 로렌. 이렇게 뭐 방송해? 이렇게 너무 약할 것 같고. 아 그럼 제가 보성이가 저한테 이렇게 의견 냈는데 형 누구 섭외를 해야 될까? 남자 누구 있어? 여자는 다 섭외가 됐고 남자 누구 있어? 그랬는데 남자가 여기 세 명이 또 남자까지 오면 너무 많은 거야. 사실 섭외하기 쉬운 그런 K 그 남자 BJ들 남캠 특집은
K한테 좀 따까리 같은 그런 프레이즈 그만 쉬운 새끼 털고 따까리 새끼야. K 따까리 어벤져스 좀 섭외하기 쉬워. 섭외하기 쉬운데 약간 남편 특집 하면은 아 이거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아 이거 팬콜 올라온 글인데 뭐 김인호를 두드러 폈다는 얘기 있던데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네, 자 원래는 네. 난 진짜 이것도 궁금했어. 아 얘기 좀 해줘. 아니 김인호 형이 원래 K형이랑 친했다가 남순 형이랑 친했다가 또 K형이랑 아니 그런 얘기 아닌가. K한테 김인호가 맞아서 김인호가 장기유망을 했다. 아 그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싸운 이유가 혹시 그래? 그래. 너 요즘 남순이랑 친하게 지내서 그 딸 때렸다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뭐야? 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까? 야,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연락했고 조만간 K형 특집이어서 오늘 K의 진실을 약간 진짜 채찍끈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파헤치는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안 때렸지. 안 때렸지만 아니 안 때렸지만 근데 이 형 주먹 세다? 안 때렸지만 형 김인호랑 만약에 너랑 진짜 맞짱 떴어 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 그건 김인호 제가 봤을 때 씨발 초딩도 아니고 뭐 싸움이 내가 김인호 제가 봤을 때 5초 컷이야 김인호는 5초 컷 보성이 4초 컷 아니 너 그때 와삽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말할게 통뼈야 이 형 예쎄 이 형 뼈가 굵어요. 아니 그럼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날쌔 날쌔 두 분 좀 약간 체급이 비슷하잖아. 얘랑 나? 아 얘랑 나? 형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둘이 맞짱뜬 누가 이겨요? 이런 아니 얘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없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슥슥슥 하면서 체력 다 빠졌을 때 빡 쓰면 되지. 이게 또 실전 압축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실전 압축 근육. 예? 아 이 여유증이요? 야 자, 진짜 거짓말하고 40대 아저씨들 진짜리에서 와! 이 형은 진짜 빅맥 돼지 알죠? 미국 빅맥 돼지 근육. 뭐 진짜 쩐다. 이런 근육은 필요가 없어요. 턱 주관이 한 대면 끝납니다. 아 턱으로 이렇게 막으면 명치 명치. 예예예. 선방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와우. 그러면은 자 이거 어쩔 약간 책상해서 이제는 약간 본 컨텐츠로 들어갈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은 근데 네. 화내기 없기야. 아 진짜 진짜 인간물이 없기 술먹방 아니야 형. 오늘은 없기. 화내기 없기야. 약속했어 약속해주세요. 시청자분들과 약속했어요. 아 근데 화내면은 또 그건 아름대로 또 레전드야. 예.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이런 거 특집을 하면 그래도 질문지나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 없어. 형, 형이야. 이런 거 괜찮아? 형 이런 거 괜찮아? 지금 과거 얘기 다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봐 진짜. 아니 나 형 걸렀지. 아이 나를 뭘로 보고 이제 방송에 있어요. 급하다 싶으니까. 자 그러면 네. 이거 좀 책상 좀 여러분들 세로로 한 다음에 네, 자 이거 이렇게 세로로 하고 맞아 이 감성 약간 맞아. 약간 이 느낌이야. K형 쪽 사람들이 여기고 여기하고 우리 쪽이 약간 여기로 약간 재밌겠다. 그래. 자 그러면은 구도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스트 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자 야 기대된다. 아 근데 좀 여러분들 예 왜? 아 우리가 이쪽이구나.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중간에 앉아야 되겠다. 너 어떻게 앉을래? 중간에 앉고 내가 보성이가 목소리 크니까 보성 여기 있는 게 그래 그래 맞아. 내가 목소리 좀 조절할게. 여러분들 긴장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뭔가 포커 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긴장 되게 많이 하셨네. 네가 여기 앉아. 어 알았어. 그럼 여기 앉아야 될 사람이 있어. 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예. 오 목소리 들렸다. 아 들어오시면 돼요. 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말해 케이오가 진짜 제일 친한 사람들 불렀어요. 아 박수와 뺄 수 없죠. 안녕하세요. 아 제일 여기서 봐. 도화 도화 오랜만에 나. 도화 왔네. 역시 코트라이벌 왔다. 역시 도화가 왔네. 코트라이벌. 야 뭐야? 물 좀 왔다면서요. 물 줘. 서아야. 땡. 아 그래도 의상 좀 보여주고 앉으면 안 돼? 너무 예쁘게 입고 왔는데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얘는 진짜 몸.. 아 이게 기럭지가 연예인 같으시네. 나는 이렇게 처음 뵙거든요. 가을이니까 기럭지 계신 분들은 네. 코트를 포기를 못해요. 아 그죠. 야 얘도 구두 신고 왔거든요. 야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70. 아 근데 오랜만에 뵙는데 좀 코에 탱탱볼 쳐넣으셨는데 아니 탱탱볼이라뇨. 아니 콧볼이 너무 이렇게 탱탱볼이라 5kg 쪘어요. 아 진짜로? 살이 좀 찌셨구나. 예. 아니 근데 예. 5kg 쪄가지고 근데 요즘 서아가 좀 아파가지고 예. 맞아 아 미안합니다. 처먹어서 살 찌신 분은 살 쪘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도아씨도 한번 일어나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도 너 예. 그래서 코트씨 라이벌. 어 근데 연봉상 표정 뭐야? 뭐라는 거야 이 인간은. 아니 도아는 아니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결혼식 때 봤어요. 맞아 예. 도아씨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톤 왜 이렇게 작아? 도화 씨. 근데 목소리 좀 작아. 네? 도화 작아 목소리. 야 자리 바꿔야 돼. 자리 바꿔. 내가 봤을 때 도화가 이거야. 내가 여기 왜 앉히냐면 서아가 더 작아. 아, 진짜. 목소리가요? 도화 씨 목소리.
좀만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도화의 얘기가 안 들리면 그 뭐야 이 둘이 자리 바꿀게요. 오케이. 저랑 바로 자리 바꾸든가. 이래서 뒷마이크를 하나 설치해야 돼요. 아 진짜로? 전정마이크 설치해야 돼. 저도 아, 그런 최고, 것도 있어요? 저도 최군용 보고 따라했는데 이걸 해야지. 나도, 아니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말이 좀 작으면은. 아 근데 루트 그 친구는 예.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네요? 네 뒤로 갔어요. 채팅 진짜로? 예 갔습니다. 예. 그래요? 아, 좀 뒤로 가라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쪽 땡입시다. 얼굴 다 보이게. 예, 구도가 약간 둥그렇게 예. 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니, 도화가 일로 앉으면 우리 너무 좋아. 간단한 일 아닌가요? 도화가 일로 와. 아니 땡기면 간단하잖아요. 진짜 근데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K 형의 절친이 딱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근데 딱 이분들이랑 이채희님 언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BJ들 중에 좀 K가 제일 마당발이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죠. 뭐 예. 아는 사람 많은데 근데 요즘 신입분들이랑 이런 분들은 그렇지, 잘 몰라요. 그렇지. 몰라요. 연예계 쪽에서도 좀 아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은근히? 근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맞아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아 근데 네, 박준규 네. 연예인 앞에 있으면 개쫄보예요. 아 저 좀 약간 오 연예인 아니에요? 진짜 레알 개쫌놈이라고. 아니 존나 신기하거든요.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BJ들 사이에서 왕이잖아요. 제일 약한 사람이 딱 있어요. 연예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아 인정? 네. 아 진짜 알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돈 많은 네.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내가 먹고 살 정도 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박서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전 없어요. 여러분 전 없습니다. 아니 돈은 네. 내가 있는데 뭐. 아니 요즘은 그럼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형이? 요즘에는 근데 애들을 솔직히 잘 못 봐요. 왜냐면 가게도 맨날 출근하고 이래가지고 놀 시간이 없죠. 그리고 제가 원래 노는 곳이 어딥니까? 뭐 술집 다니고 러클 뭐 클럽 아닌가요? 클럽 다니고 그런데 예. 클럽도 또 시국인지라. 자 그러면 모르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K의 친구들 특집이니까 네. K씨랑 어떻게 친하게 됐는지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죠. 박수아 씨부터. 저는 네.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빠를 통해서 아 내가 소개시켜줬구나. 둥글 알게 아니 그 오빠한테 너 얘기를 처음 들었었다고. 준규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오빠 다음으로 첫 협방을 한 게 K였어요. 아 그럼 브로커 역할을 이쪽에서 내가 K검단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의 방송을 봤어요. 근데 뭐 연예인이었는데 BJ 시작했대. 그래서 봤는데 성격이 진짜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성격이 좋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제가 카톡 컨텐츠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 진짜? 아, 사진을 진짜로 보냈어요. 먼저 관심을 좀 표현해 하셨구나. 아 그 명득이한테. 그러니까 명득이 소개팅 컨텐츠라는데 거기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합방을 하고 그랬죠. 그 K씨 유튜브에 몇 회 출연하셨나요? 많이 나온 꽤 많이 나왔어요. 아 많이 나왔구나. 네. 요즘에 업로드가 안 되나요 박서아 씨랑? 아 그게 아니고 서아랑 합방을 잘 안 했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유튜브에 냄새가 너무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아랑 저랑 이채희랑 그다음에 서아랑 있으면 있죠. 계속 놀려요. 감성 가지고 저희가 서아를. 네, 저보고. 너무 유튜브 성향이라서. 그리고 이제 박서아 씨 유튜브 팬층 성향이 약간 그러니까 K를 일부는 약간 불편해하는. 아, 여자 쪽이 많잖아. 여자 팬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네, 약간 불쾌해하는. 그래서 여자 팬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이거 좀 화내시는 것 같은데? 아, 화낸 게 아니고. 예, 예. 나쁜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서아가. 저랑 영상 올렸었나 그래가지고 네. 사과. 아, 그거 봤어. 그거 봤어. 아, 뭘 잘못한 건 아니고? 네. 야, 너랑 네. 어울린 것만으로도. 아니, 그게 아니고, 서아는 그 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억울한 게 있어도 아 그냥 내가 욕 먹고 말지. 근데 진짜로 KC가 진짜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은 BJ들 관계는 다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너무 관계가 좋은데 아무래도 서아 씨 유튜브 이제 그 유튜버 구독자분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 새끼랑 놀지 마요.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말에 사실 좀 약간 휘둘리는 모습 보면 약간 괜히 또 서운하기도 하고 솔직히 맞잖아.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휘둘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렸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가니까. 도아 씨 같은 경우에는 K 사건 터지고 K 영상 다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해시태그 삭제하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예. 도아는 예, 예. 누구보다 빠르게 제 영상을 올렸던 아이기 때문에. 맞아 진짜로. 그런 거 아시죠? BJ들끼리는 그러지 좀 맙시다. 그래. 예? 우리가 임의롭게 가야지. 그럼 우리 성아한테 그 질문 하나 해야 되겠네. 예. 오늘 영상 올릴 거야? 진짜 미안해. 아니 근데 아, 죄송합니다. 원래 아프리카 네. 하시다가 이제 아예 유튜브로 네.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야 아프리카 BJ야. 아프리카도 아니야. 하는데 유튜브도 하는 거야. 너는 네. 얘가 누군지도 모르. 아니 나 알죠. 아니,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돼요? 뭐. 원래 그냥 좀 이쁜 분이셨다가 최근형 소개팅 방송 나와서 대박 났잖아요. 유튜브나 페리스북이나 나는 알고 있었죠. 군대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완전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 수는 좀 많이 하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가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화는 뭐냐면 네. 서화 유튜브에서는 우리는 보통 이런 왁자지껄한거 유튜브에 올려야 많이 보잖아. 네. 얘는 아니야. 얘는 얘 혼자서 네. 채팅창 보면서 댓글 읽어주고 소통해주는 네. 게 50만 뷰, 80만 뷰가 나오지. 와. 이런 거 올리면 구독 취소할게요, 언니. 맞아. 아, 그럼 대박난 거 있잖아. 커플 유튜브. 아니 근데 왜 자꾸 커플 아, 잠깐만 그 얘기를 왜 자꾸 해. 나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나 많이 봤어. 아니 초면해 지금. 아니 초면해. 아니 아직 유튜브 봤는데 방송 처음 하지 지금. 너 삭제됐어? 삭제된 거야? 아 진짜 너무 불편하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나는 왜 까? 아 미안해. 아 그럼 엉지 불러. 야 너는 말 좀 해라. 얘는 뭐 아직까지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아니 일단 얘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서화는 그런 관계고. 네네. 그러면 뭐 첫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어땠어? 보성이가 섭외했을 때 K의 친구로 나와달라 그랬잖아. 네네네. 기분이 좀 어땠어? 아 당연히 너무 오케이요. 아니 근데 진짜 씨발, 반갑게 아, 잠깐만 내 친구로 방송 나와주는데 기분까지 물어봐요? 아니 씨발 기분이 너무 좋다. 솔직히 말할게 이틀 빼고 다 컷당했어. 아니야 진짜 이틀 빼고 다 컷당했어. 나 이 둘 빼고 얘기 안 나 때문에 컸어. 아니야 이게 프레임 씨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 둘 말고 내가 섭외하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어 맞아. 근데 딱 이 둘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도하 씨도 예. 아 근데 둘은 어떻게 친해졌지 처음에? 아니 우리 둘이는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도화가 제 기억으로 막 하두리 캠 같은 시절 때 제가 탐방을 가가지고 알게 되고 실제로 만난 건 언제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 오래된 것 같은데. 도화의 시작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이뻤어. 그러니까 캠이 화질이 안 좋았는데 너무 이쁘고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은 노잼인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남캠들도 도화방 많이 가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좀 신선하게 사투리를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남자 BJ들은 경상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여자 BJ들 중에 사투리를 쓰는 여캠이 별로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 맞아. 근데 완전 사투리로 재밌게 방송을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일하게 또 BJ 중에 외모 구력이 없어요. 구력짤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공방짤 뭐 이런 거 그거 레전드 짤잖아. 화정이랑 ASL 보러 갔다가 찍힌 짤. 그게 진짜 이쁘던데. 그 미모의 그 유지 비결이 뭡니까? 아무래도 보톡스지 않을까. 아 진짜로 그런 데서 관리 많이 받으시나요? 네 그런 데서 좀 받죠. 그것도 힘을 좀 받죠. 그랬구나. 원래 BJ들은 이렇게 조금씩 관리를 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그리고 도화가 1년에 한 번씩 맘 먹고 시청자 찍는 날이 있어요. 노출하는 날. 노출하는 날. 그거 이제 없앴어. 안 해 이제? 네 이제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씩 코스프레 같은 거를 의상을 입고 오늘만 노출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많다. 뭐죠? 아 예전에 그 풀빌라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입은 거 봤었어요. 맞아요. 아 보성 씨는 뭐 오늘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아니 보성 씨 게스트죠? 네. 아니 둘이 사귀었어? 아니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 자 이제 그런데 사귀지 않았어요? 주제 있어요. 주제가 없으니까 사귀었다면 정말 부럽네요. 자 K와 오해와 진실 콘텐츠 갈게요. 근데 저 얼굴로 네. 예.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근데 내 얘기 안 사귀었어? 벌써 끝났어요? 아니 근데 도화 얘기 벌써 끝났어요? 도화 얘기 벌써 끝났어요? 아니 저기요 무시하지 마시고 나 진행을 해야지. 아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새끼 약간 그런 형이 있네. 왜 이렇게 공평하지가 못해요. 보성이가 약간 최근에 방송 말아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좀 내려놓으세요. 컴다운 하시고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채팅창 볼 거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배너에 걸립니다. 어떻게 배너에 걸립니다. 아 아프리카 배너에 형 사진이 걸립니다. 나보가라는 거냐 이 새끼야? 형 얼굴 쪽으로. 몇 살이야 너? 어디서 이거를? 무슨 맛 썼어? 너 누구야? 자 그러면은 그럼 제가 진행을 할게요. 또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잘 지냈는데요. 아, 잘 못 지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 지냈어요. 아, 진짜로? 근데 구체적으로 좀 대답을 해줘야지. 아니, 오늘 사실 오빠가 나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빠가 또 약간 안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좀 약간 삐지는 거예요. 정확히 안 해,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알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K의 가장 그 좀 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충신이 도화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마지막 합방도 K랑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럴걸요. 그지, 마지막 합방? 맞나? 몰라? 아니요, 도화의 마지막 합방 언제였어? 저 합방 마지막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저 그지, 되게 몇 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 좀 뭔가 오늘 떨려요. 너가 마지막이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꽃섭이랑 합방이 마지막이에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저 박사씨 전명 좀 바꿔 갈게요.
불편하시네요. 나 솔직히 말하기 처음 봤어. 여기제가 와서 조명 아예 자기 쪽으로 따달라는 사람. 아, 지금도 이쁘신데 얼마나 더 막말하게 나오니까 저 죄송한데요. 역행지 좀 할게요. 네. 조명 좀 바꾸고 갈게요. 네. 박사 씨 그 보기보다 굉장히 당당하시네. 아니 근데 보성이 또 캠 세팅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역행지. 그죠, 역행 세팅이요. 그래, 좀 약간 그 초점등으로 얼굴 비춰졌어요. 예. 아유, 네네. 말해보세요.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좀 잘 나오게끔 해야지 부담 없이 나오지. 어, 우리 지금 역행들 다 얼굴 만족하고 나갔는데? 네 옆에 아, 있으면 진짜? 웬만하면 만족하지. 아, 그건 그렇지. 어. 진짜로! 이게 사람 얼굴 톤이 수빈이도! 톤이 좀 하얗고 오,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약간 갈색이고 이런데 보면 어. 약간 천연, 그러니까 천연똥색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약간 갈색 비스무리한 그런 색깔. 어, 그러니까 너, 어. 너, 네 얼굴이 지금 이 뒤에 나무판 있잖아. 이거보다 더 똥색. 그래가지고 약간 이, 너 때문에 약간 좀 그거 외모 몰아주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어. 아,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다 좋아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만 근데. 바꾸면 돼요. 구이, 이제 불이오로. 아, 불이오가 나요? 불이오예요. 다 불이오예요. 그게 뭐예요? 저 이제 C920이고 이제 새로 나온 HD 로지텍. 이게 사실 구시대 유물이에요. 네. 이 캠의 단점이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얼굴 작게 나오고 맞아, 맞아요. 옆 끝으로 갈수록 뿌옇게 나오고 흐옇고 중간에 있는 사람 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구시대 써야 됩니다. 어, 자 우리 연보성 씨 어쨌든 자막을 띄웠네요. 네, K-오해야 진실. 아 오해야 진실. K씨가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서 최측근이 좀 약간 정말 말해주고 좀 어떻게 보면 폭로 아닌 폭로를 좀 해달라는 맞아 내가 K였으면 진짜 살이 나왔을 것 같아요. 했거든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예. 당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들도 많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가겠습니다. 잘못한 거 없고 네 업보예요. K는 네 업보야. K는 진짜 돈이 많은가. 네. 약간 여러 가지 소문 있잖아요. 진짜 뭐 100억 썰 막 아 맞아 요즘 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많은지 BJ들 재산 순위 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많이 밝혀지 그거 뭐 세아가 최근에 세아, 방송에서 썰 풀었다고 세아 썰 모르겠어요. 자 K는 진짜 돈이 많은가 우선 저희도 할 말이 많고 여러분들도 아는 게 있겠지만 예. 오늘은 K의 친구 편이기 때문에 박서아 씨부터 혹시 평소에 K 친구인가 오빠인가 제가 누나예요. 아 너 누나야? 아, 네. 아, 나 누나구나. 네. 그러면 중규 동생이랑 술 네. 알고 지내면서 약간 재력에 대해서 네네. 조금 이렇게 좀 언지를 들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 일단 사실 중규의 재력이 얼마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은데 확실한 거 아이고 우리 균형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역캠은 다르네. 다시.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있어요. 지인들끼리 몇 명이 만나든 밥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항상 중규가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해.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저는 그런 게 와우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싸라 기기 싫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내 마음 중규가 말한다. 아 이런 리액션들이 약간 저 옆에서 아 뭔지 알겠다. 아, 어, 나 처음 봤어. 아, 이런 거. 아니 자기가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뭐. 죄송해요. 아 이런 액션들이 좀 별로였구나. 죄송해요. 근데 또 이게 먹히니까 좀 해줘. 네네네네네네네. 약간 트랜센더 분들이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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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었죠? 혼자 혼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뭐 무조건 있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얘가 뭔가 마음적으로는 재벌인 건 맞는 것 같아. 아 베푸는 거 보면 마음은 우선 재벌이다. 마음은 확실히 자 우리 또아 씨. 네. 아니 앞에서 말을 너무 잘해버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쓰는 거 내가 약간 기억에 남는 거 썰이 있잖아. 와 이 오빠가 진짜 돈이 많은 거 시원하게 쏘는 거 옆에서 봤을 때 그냥 항상 뭐 소고기 먹을 때 막 100만 원 이상 나와도 그냥 막 시원하게 쏘고 하는데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돈을 못 벌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럴 때 아니 그때까지도 내는 거 보면 약간 멍청하지 않나. 아~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이랑 한 달 반 정도로 쉬었는데 근데 제가 장기 휴방을 하는데 뭐 이렇게 다들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 도화가 못하게 해요. 자기도 장기 휴방할 때 돈적으로 압박을 받아봐서 안다 그러면서 괜히 막 회비 걷어가지고 계산하고 아 진짜? 근데 도화의 이 예쁜 마음을 무시하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형이 다 낸 거야? BJ들은 쉴 때 하루 쉬면 그냥 그날 무일푼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 유튜버가 있죠, 유튜브. 프리랜서기 때문에. 근데 좀 이런 건 좀 약간 주접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유튜브 수익도 있고 또 별개 또 사업 수익도 많은데 또 K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방송에서 별풍선 버는 거는 나의 부수익이다. 나의 주수익은 따로 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 뭐 룸사롱 운영한다고 하잖아.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 아닌가요? 아, 캐테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요? 아, 아니, 룸왕입니까? 아, 루머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최근형은 어쨌든 캐리어에 가장 많이 만나고 제일 친하니까 와, 얘가 진짜 백이다. 저는 이 친구랑 예전에 그 결혼정보 주식회사 갔을 때 우리끼리만 쪽지로 자산 공개를 한 적 있어요. 네. 심지어 그때가 람보르기니 탈 때도 아니야. 람보르기니 탈 때인가? 아, 우라칸 탈 때였어. 근데 그때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편하게 얻어먹습니다. 그냥. 와, 아, 아니, 실제로 진짜 정글 봤어? 봤어요. 봤는데 그때가 지금 한 4년 3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본 순간 얘한테 빌린 돈 안 갚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100만 언제 줄 거야? 아니 그냥 안 줄게요 그냥. 아 왜요? 그 정도로 내로남불 줬대네 진짜. 왜? 왜? 아니 우리 얼마 전에 크루대전 해가지고 롤 했을 때 너 나한테 10만 안 준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이 배빨라가지고 지랄하더니 이 개새끼야 너 K한테 100만 안 줬네. 아니 그거는 룰이잖아. 아 얘는 진짜로 그 어찌 보면 이 새끼 진짜 구두세요. 뭔지 아세요? 이 새끼 아프리카 법인카드만 존나 씁니다. 아 진짜로 아프리카 법인카드 아니면은 자기도 안 쓸라 그래. 아니 나 최근에 돈수도 본 적이 없어. 김밥 한 줄도 아프리카 법인카드 긁어야 돼. 때만 밥값 깨서. 아니 잠깐. 진짜. 어, 어떻게 아프리카 법인카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있어 분명히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런 게 있어. 이게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최근 형 나한테 룸빵은 많이 사던데. 아니 얘기하세요. 호태 형은 느낀 적 없어요? 아 인간이 진짜 돈 많다. 아 K 돈 많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연보성이랑 K랑 또 지코 형이랑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방송했었던 날 그날 살짝 이제 해파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사발이 걷어가지고 연보성의 뒤통수로 그 저기 뭐야 제 뒤에 그 개 네. 석상 있어. 맞아 맞아. 뽀개졌는데 그거 다음 날에 바로 변상해줬어. 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확실해. 진짜 아, 그게 막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200만 원짜리다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니저한테 물어봤지. 얼마짜리냐고. 200만 원짜리냐. 내가 변상해 주겠다. 내가 어제 부셨다며 뭐 이렇게 해서 변상을 바로 했어. 랄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 그 K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개 석상 물어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200만 원짜리라고 자꾸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맞다고 할까요? 뭐야? 아, 솔직히 약간 뭐야? 약간 아니, 가격 후려치고 싶었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 준규야 네가 또 형이니까 준규야 그치, 됐어 내지 말라고 야 그거 얼마짜리라고 됐어 이럴 텐데 그걸 받았어 이런 씨발라는 씨가 와가지고 아사발이 돼가지고 우리 집 집을 기물 파손 해놓고 이 새끼야 중국에서 온 거야 인마 올려면 3주 이상 걸려요 중국산이라는 거잖아 예. 예. 메이드 인 차이나 거기다 또 랄프 용돈까지 챙겨줬어요 예. 자 K는 돈이 진짜 많은가에 대한 주제인데 정작 박준규 씨는 이런 시선들이 좀 불편한지 아니면 좀 즐기는지 저는 이거, 그냥 뭐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진짜? 왜냐면 저는 예전에 뭐 코트 형이나 뭐 최근 형은 아시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라디오 BJ들이 아 저 돈 없어요. 밥 사 먹게 풍선 쏴 주세요. 백두산 되면 맞아. 뭐 먹방 할게 막 요런 시스템들이 많았잖아요. 무조건 백두산 되면 뭐 야외 방송 나가고. 근데 저는 언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척을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집도 자수성가를 했고 저도 제 나름 자수성가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다 있는 걸 다 보여주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입도 다 시청자들도 알잖아요. 아니 나는 K 형이 좀 대단한 게 문화를 바꾼 것 같아. 옛날에는 맞아. 유도하고 없는 척해야 많이 터졌는데 차도 숨기고 이 형이 약간 나 막 뭐 좋은 차도 사고 막 크로마츠 끼고 막 시계도 좋은 거 하는데 막 그런데도 막 팬들이 별풍선 쏴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좀 문화 바꾼 것 같아. 한준규 씨가 대한민국 요식업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왜요? 식사 문화가 얼마나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니 그거를... 너무 땡큐야 진짜. 맞아. 그거를 그 19금 많은 플랫폼 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호랑풍류가도 틀면서 그래. 아, 호랑풍류가 요즘 못 들었네. 그 저는 이 뭐 문화를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목표가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 세 번째 목표가 제가 슈퍼카를 타는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R8이라는 차를 아우디. 아, 나 강남역에서 이 새끼 뚜껑 계속 열고 돌아다녀. 진짜 알죠? 알죠? 그 뚜껑을 많이 봤어. 나 게이머 시절에. 아니, 그, 죄송한데 R8은 쿠페였습니다. 네, 아,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 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아. 뒤집어 씌워, 이 새끼 뒤집어 씌워. 그래, 씨발. 근데 잠깐만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어떤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19금 플랫폼에서 식사하는 걸 도대체 준규 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뭐야 식사 에이 근데 모니터지 그냥 어떤 기회들이 있나 방송 잘하나 뭐 색깔은 핑크인가 뭐 봤습니다 왜요? 왜? 색깔을 봤다고요? 머리카락 색깔이요 염색하셨길래 K형은 진짜 어느 약간 미담 하나 정말 약간 쥐어짜내자면 게이머들 쥐어짜내자면 나오잖아요 그
그러면은 도성아 어디야 이러네. 어, 어 형 우리 뭐 이 작가인데요? 갑자기 와. 근데 어, 계산하고 가. 야. 그 근처에 있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어, 우리 생각 뭐지 저 새끼? 약간 그 연예인 중에서 어, 어 연예인병 걸린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어. 정우성 씨라고. 어 맞아 맞아. 정우성 씨. 어 맞아. 이제 고깃집에서 어, 밥 먹고 있고 저기 하는데 어, 막 어 그냥 한번 웃어주면서 계산 딱 하고 그냥 그러고 가고. 약간. 정우성 씨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거예요. 만 원은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깃값이 100만 원이 나왔다. 99만 원만 딱 계산하고 빠져. 우성 씨가 계산하셨다. 아, 만 원 남겨놓고 하셨다. 만 원은 아, 네가 계산해라. 아, 어, 너무 그런 게 있더라고. 나는 의미. 어. 근데 K 형은 진짜 10을 한다면 9는 다 자기가 계산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BG들한테 방송에서 돈 쓰고 이런 걸 보고 전화가 오셔요. 네. 걱정이 돼가지고 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뭐 그냥 각각 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어머니도 전화 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18살 때 혼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뭐 알바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가지고 있을 때 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성이 된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좀 술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 네, 이제 발렛비를 이제 주잖아요. 예, 발렛비를 딱 줘요. 3만 원씩 막 이렇게 줘요. 용돈 막 챙겨주고. 근데 이제 줄 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줘요. 아,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줘요. 네. 언제 그랬어요? 아, 그리고 언제 그랬어요? 가슴 노룩으로 노룩으로. 아, 노룩으로. 어머니랑 어머니는 어머니랑 연 끊기지 않으셨나요? 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아, 근데 어, 정확한 피셜 한번 날려 주세요. 진짜 K 나는 약간 요 정도 있다. 그러면 제가 막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업다운이야, 이거 다운이야. 아니, 잠깐만요. 5억? 아, 이 형 여기 이거 오, 더 붙지. 아니, 일단 솔직히 말해서 예, 서아나 도아한테도 제가 어떤 또 다른 부가적인 일을 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그냥 뭐 이 업다운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그 가지고 있는 건 와,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차 일단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와 S 로드스터 가지고 있고요. 아, S 로드스터까지 붙였어? 롤스로이스 네, 레이스 블랙베이지 가지고 있어. 와 GTA야 뭐야? 잠깐만, 아 잠깐만 10억이야. 잠깐만 10억이야. 팩트야. 아, 카니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 포항 포항의 카페 건물. 건물 가지고 있고요. 그 혁명이에요? 네. 와. 그리고 포항에 땅 세 개 가지고 있고요. 와. 그 경주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아, 건물이 아니고 땅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또 지분 투자. 근데 그 땅에서는 뭐 하나요? 농사 짓나요? 아니 뭐 이제 재개발 하는 거. 사는 거지 뭐. 네. 자, 이 새끼한테 별풍선 쏘지 마세요. 우리한테 쏴 주세요. 너무 많다. 아, 요 정도. 어. 왜냐면 이거 정확히 얘기해 준 것도 어, 처음이니까. 그리고 뭐 사업도 이것저것 하고 있고. 현금을 좀 쌓아놓는 편이 아니고 최대한 굴리는 편이네요. 굴리는 편. 아. 근데 박준규 씨가 이렇게 좀 부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박준규 그치, 집에 갈 때마다 정말 어떠한 도의적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담배를 한 그릇씩 가져와요. 박준규 집에 가면 아, 그 범인이 너였구나. 와이드 세븐이 다섯 그릇씩 있는데 나 진짜 미안하지도 않아. 어 준규야 갈게. 이게 너무 부자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 어, 나는 사실 1mm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센 거 피니까 아 씨발 이거 피면 나 암 걸려 뒤지겠다. 그래가지고 놓고 그냥 갔어요. 너무 아깝더라고. 어. 나는 진짜 네, 신발 좋아하니까 어, 맞아. 비싼 에어조던 막 이런 거 많더라고. 맞아, 맞아. 나도 그거 몇 개 약간 가져오고 싶었지. 나중에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아, 하나 주면 안 돼? 좀 가지고 아, 와서. 어, 진짜, 어 이름 줘. 네. 준규 씨까지 아, 가면 나중에 줘, 담배 가지고 줘, 와가지고 진짜 줘, 진짜 담배를 좀 이렇게 어, 딱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mm를 좀 피하겠네요. 아껴서 피하겠다. 야, 담배값 나가는 거 나는 스트레스 존나 어, 받는데. 자, 야, 네, 아, 제가 아, 할게요. 어, 네. 두 번째 그거 네, 해주고 두 번째. 왜냐면 보성이가 그것까지 하려면 질문 보고 화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네. 자, K는 돈이 많다. 오해가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또잉. K는 여자 BJ 여자 BJ 여러분들 인정? 여러분들 아 이거는 쳐다본 게 아니야. 물음표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물음표 느낌표가 아니라 어 여자 BJ 킬러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많. 근데 여기서 다 보동 씨 네, 근데 자막에 본인 이미지가 뭔데 이거 뭐예요? 예. 저기 혹시 베트남 여성 윈후엔띠엔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그런데 베트남 여성 이런 얘기 많잖아. K 씨라고 잘생기고 아프리카에서 인기도 많고 인싸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어찌됐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스캔들이나 스캔들이. 박서라 씨가 봤을 땐 어때요? 아 진짜로 이런 얘기 그래요. 들었을 때? 예? 일단 아니진 않다. 솔직히 아, 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아니진 않다. 하지만 네, 알려진 것만큼도 아니다. 오~ 아~ 오~ 너무 과장됐다. 어, 네. 뭐
100% 다 아니 이건 다 거짓이에요. 뭐 어. 일반인들만 맞나요? 말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행동하는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인데 어쩔 수 없이 BJ들은 BJ를 자주 보고 만나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죠. 하지만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중규 방송에 나왔던 여자들은 다 중규를 거쳐갔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자들도 눈이 있는데. 킬러까지는 아니고 약간 어디 로펜에 싸우지. 아니 변호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여러분. 여자 변호사 같네. 자 또아의 얘기 한번 들어봐야 돼.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언니는 K-오빠를 안지 솔직히 오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넌 모른다.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딱 이거 오빠가 방송하는 초창기 때는 오빠도 신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여자 BJ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너한테도 뭐 데이트 신청한 적 있다 없다? 아니, 두 분한테도?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구나. 제가 지금 또 연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요? 진결 중이잖아요 제가. 아 네네네. 예, 아름이한테 딱 그 질문만 했습니다. 예 마지막 아니 들어봐 마지막 마지막 통과 의뢰로 중요해. 저는 여자를 볼 때 만약에 여자 BJ랑 사귄다 그럼 마지막 통과 의뢰로 이것만 물어봐요. 중요해. 너 중규랑 무슨 사이야? 아는 사이야? 없어. 너 중규랑 아는 사이야? 중규가 누구야? 어? 사귀자. 그럼 바로 이겁니다. 그죠? 아니, 맞잖아. 아니 그냥 동생이니까. 아, 애매하지. 어, 그지. 남자들끼리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별로 그 중요하지 생각 안 하는데 남자들끼리는 뭔가 좀 누가 만났다 어, 이러면 거쳐갔다. 나랑 아는 동생이랑 거쳐갔다. 괜히 기분이 들어. 좀 불편해. 아니 근데 그거는 남자만 그런 거 아니야. 여자도 진짜. 아 여자도 불편이에요. 겹치는 거 싫어해요? 어,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요. 네. 이거는 애인 생기잖아요. 이건 오빠한테 미안한 건데 제가 오빠한테 안 보여줘요. 왜? 남자 남자 애인이 생기면 박준규를 안 보여준대. 왜?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어울려다니까 봐. 오빠가 그거 알아요. 오빠가 그거 알아서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뭐라 했었어. 아니 여자 BJ들이 싫어하는 양대 산맥 있어. 누군지 알아? 누구야? K 커맨더 지코. 아니 근데 이거 이미지를 오늘 벗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 오해를 벗어야 돼. 아니 그 두 명 아니면 세 명이에요. 누구요? 연보성. 맞다. 너도 그래. 블랙리스트 추가됐어. 블랙리스트 추가됐어 이 새끼도. 어. 자 그러면 박준규 씨의 본인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때는 킬러였던 거 인정합니까? 킬러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감정이 좋아서 만났던 거고. 근데도 많이 만난 거고. 저는 예전에 좀 BJ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전에. 그치 그치. 근데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여자 BJ한테 별로 이제는 좀. 근데 여자 BJ를 많이 사귀어 보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여자 BJ랑 사귀면 좋은 점. 왜 안 사귄 적이야? 근데 아, 제가 알기로 양대 산맥이라고 들었거든요. 누구랑 누구야? 인간도 약간 페이스북이나 약간 SNS 쪽하고 아, 얘는 그냥 여자 저는, 킬러죠. 저는 여자 팬 킬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자 팬 어떻게 사귀냐? 저는 이제 그 방송 통계를 봅니다. 이제 여자 비율 남자 비율이 있었는데 여자 비율이 16%야. 어 좀 많이 올라갔네. 안 되겠다. 이거 10% 줄여야지. 이렇게 하고 6% 제가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래서 줄이고 항상 10%를 유지시켜요. 팬들한테 뭐 어떻게 해주는데? 어 기분 좋게 해주죠. 아형 기분 좋게 해준다. 이 새끼 쾌락 BJ네. 나는 기분 좋은 걸 좋아해. 이 새끼 그걸 봤네. 예, 예, 예. 대단한 새끼야. 예, 예, 예. 아. 근데 K형이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챙겨줘요. 일단 기본적인 패시브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약간 그런 잘 챙기는 것 때문에 오해가 좀 생겨서 그것도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박준기는 원래 제가 봐도 여자 BJ한테 진짜 잘해주고 친절해요. 근데 그냥 친절한 것과 이성적으로 마음이 있는 거랑은 어떤 행동이 다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약간 정신감정 컨텐츠.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차비 주고 뭐 택시 태워주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거든. 무조건 하거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은 뭔가요? 그러면 연락을 열심히 해야죠. 아~ 그리고 형도 아는 건데 사진을 존나 찍어 보내요. 나 지금 뭐 한다. 나 지금 뭐 한다. 뭐 한다. 보고 사진을 나 이 새끼 진짜 김중만인 줄 알았잖아. 여자친구 있을 때 김중만 작가. 아니, 아 진짜 아니 썸 탈 때? 썸 탈 때부터 그 형 사진을 보내 줘. 아니 뭐냐면은 5분마다 한 번씩 자기를 보고 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마다 5분 아니고 위치를 옮길 때마다. 아 옮길 때마다.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 이게 비비를 안 바르고 보내나요? 비비를 바르고 보내나요? 아니 뭘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냐고. 왜 이 새끼야. 아 자기는 안 찍어? 아, 안, 아,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거.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 진짜 여자들 여자들은 이런 거에 엄청 감동받고 나의 하루를 찍어서 보내주는 거. 나의 하루를 찍어준다라는 와, 느낌이 고수네. 아니라 얘가 이 공간에 가고 저 공간에 가도 나를 생각했네 라는 거에 포인트에 꽂혀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여자 그러던데 오빠 그만해 이러던데. 아 근데 오빠 이게 쌍방일 경우 해야지. 멈춰야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진을 보냈는데 그 내 썸 타는 여자가 자기는 뭐 하는지 안 보인다. 그럼 그럼 불편해 하는 거야. 아니 그 경우 가면 제가 근데 K형을 저도 이제 몇 년 한 4, 5년 봐왔잖아요. 정말 그 시절에는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정말 사냥꾼처럼 여자 BJ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 아~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맞아.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이제 그거를 사냥을 그만두고 정말 이제는 좀 방송적으로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신변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잡고 침을 잃을 수 있는 여자랑 만나기 싫어요. 아, 아 이제는 좀 이게 아, 헤어지고 나서 인정. 너무 좀 그러면 K는 앞으로 그 수화하는 여자를 만나겠네요. 이렇게 가지고 찔렸나 보다. 수화를 수화라니 말을 못하니까 만나기 싫대. 어. 자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천하의 K도 박준규도 혹시 여자한테 까여본 적 있어요? 아, 여자 BJ한테? 여자 BJ한테요? 어, 누군지는 안 여쭤볼게요 솔직히. 아 그 예전에 네.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진짜 제가 여자친구도 없고 싸움도 안 탄지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한데 영화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캠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뭐하냐? 잘 지내냐? 영화 보러 갈래? 그랬다가 까였어요. 아 그거를 까였어? 근데 그건 데이트 신청 맞아. 어 맞아. 영화 보러 가면 데이트 신청 까인 거지. 뭔가 나, 여자가 생각할 때 남자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아윤이야? 아윤이야? 아 실명언급 좀 그만해요. 아 이래서 아 위험하다.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썰을 풀었더만. 아 아윤이가 아니 그래서 박사 누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뭔가 친구끼리도 연락할 수 있고 사람이 남자고 여자여도 나는 지금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얘는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아무 감정 없는데 얘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때 판단하는 게 영화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K가 지금 사실 박준규 군이 사실 좀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영화 보자고 했던 거 넷플릭스 우리 집에서 볼래? 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서화가 말한 것처럼 영화 보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긴 해. 왜냐면 난 얘들이랑도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난 여자랑 영화 볼 때 만집니까? 아, 질문 수준 뭐야? 아니 우리 때는 영화 볼 때 그건 형이고요. 아니 근데 영화를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아니 근데 DVD랑 만나죠. DVD랑 만나죠. 아 뭐 저 형 시절에 비디오 방이었어. 아니 손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화관을? 이렇게 생긴 AV 아저씨 있잖아. 맞아. 이제 일본에 얼굴 아니 근데 맞잖아. 여자랑 손잡고 이렇게 스킨십 하고 싶어서 공포 영화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껴안고 이런 거 아니야? 에이 그러진 않지. 요즘 오빠 애 언제쯤 얘기해? 얘기하시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뭐 그 뭘 계속 그러니까 끝났는데 뭘 그렇게 아 나 아까 내 질문 지나갔는데 진짜 궁금한 게 여자 BJ를 사귀면 좋은 점이 뭐냐고요. 아 여자 BJ를 사귀면 일반인이랑 거죠?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오빠 만나봤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코짜미부터 말해봐. 코짜미부터 말해봐 싫은가봐. 내가 좋은 점? 나는 일단은 그래도 일반인 만날 때에 비해서 얘기할 거리는 좀 많다. 아, 그래서 그 정도. 코드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일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시간대가 맞죠. 맞아. 이게 제일 커요. 올빼미 같이 이렇게 네. 새벽에 우리가 막말로 이 시간에 방송하는데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일반인은 그거 좋다. 여자 BJ 만나면 이거 좋다. 뭐야? 일반인 여자 만나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만달이 찍었어도 그걸 몰라. 어 오빠 방송 잘했어? 나 오늘 10,000명 봤어. 아 고생했어. 아, 몰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 BJ는? 오빠 오늘 10,000명 보던데? 오빠 오늘 뭐야? 맞아 서로 방송에 대한 그런 그게 양날의 검이지. 양날의 검. 일반인은 말씀하세요. 일반인 반대로 오빠 오늘 방송 잘 끝났어? 요렇게 할 수 있는 것도 BJ 만나면은 너 오늘 그래가지고 게스트 방송하니까 좋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고민이지. 혹은 아니 근데 최군 형한테는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형이 BJ랑 공개 연애할 때는 만달을 못 찍었을 시절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아 이 새끼가 또 시청자 수 갖고 나를 아니 시청자 수 갖고 그런 게 아니고 형도 여자 BJ를 만나긴 만나는구나. 아이 만나죠. 아이 두루두루 만나죠 저도. 아 진짜 최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여자 BJ 만나기 전에 물어봐요. K랑 연락한 적 있나? 혹시 모르니까. 아니 겹치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또 하나의 저는 아프리카 필살기가 K씨의 우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진짜 앞으로 잘하지. 팬분들한테 우결 한번 대박이잖아. 이거 얘기하면 뿔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한테 왜 걸르라 그래 놓고 왜 너는 사귀어요?
아니 또 잠깐만 이게 아니니까 버즈 씨. 아니 나 얘기하고 싶어서. 버즈 씨 한 거 아니고. 아니 우리 어떻게 된 거니까. 아니 우결도 아니지. 우결 몇 빨람이 지가 지가 나한테는 야 이거 칭찬이다. 우결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고 우결은 형 이거 좀 우결충도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한 세 달 후에 어라 이 새끼가 뿔리 옆에 뿔리가 있네. 뭐야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지. 예. 그 얘기 아니지. 그분이 형한테 뭐 어떻게 행동했는 게 있는데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나 말렸어. 아 맞아 맞아. 그래 최훈이 형이랑 엮여가지고 그분이 좀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결 축도 못 끼고 K형 하면은 또 그치. 유명했던 게 있고 그치, 그치. 진짜 전설이었잖아. 그런 우결을 한번 다시 생각하실 의향이 있나요? 저한테 푸쉬를 하면 저는 뭐 생각 한번 해볼래. 근데 그 제가 막 여자 BJ한테 먼저 야 우결하자 막 이러는 건 싫고. 나중에 K랑 그 우결할 역행분은 사실 보살 아닙니까? 왜요? 아니 진짜. 아 왜요? 아니 모진 그 풍파를 다 맞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에이 얻는 게 맞잖아요. 쉽진 않지. 에이. 쉽진 않지. 아니 근데 뭐 힘든 만큼 얻는 거. 아 도아 드디어 있어. 말한다. 말해봐. 도아 입 열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K가 되게 막 아주 물러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물러난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저는 아니 그래서 아유 제가 이거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미안하다 이씨. 잠깐만. 다음 질문 할게. K는 파티와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지. 파티와 게임. 아니 K형이 아니 이거 오해야 진짜 무릎 자 오해야 자 버튼 눌러 아니 잠깐만 눌러봐 아니 잠시만 진짜 눌러봐 아니 자 아니 한번 눌러봐 형 눌러봐 메이저 아니 안 들어 이런 K형이 또 인싸잖아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강남에 또 살고